저 김선호 배우님이랑 이제 김강호 배우님한테 질문 드릴 건데요. 이제 영화 보고 나니까 김강호님이 맡은 한의사 역은 나쁜 사람이라면 김선호 배우님이 맡은 귀공자는 미친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. 서로 배우님이 생각하셨을 때 같은 빌런에서 보면 서로 어떻게 평가해주고 싶은지 궁금하고요. 그리고 김강호 배우님은 좀 이전 작품에서도 악역 많이 맡으셨는데 이번 귀공자에서 맡은 악역은 좀 이전과는 다른 이전에 맡았던 배역들이랑 어떤 좀 차별점이 있는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. 글쎄요. 저는 악역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연기를 했고요. 뭐랄까, 이 사람도 나름 절실함이 있거든요. 그리고 감독님하고도 이야기를 했었고, 제 스스로 워낙 뭐또 감독님 전작에서 또 좋은 형님 선배님들이 또 멋진 악역들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도 나름 부담감은 있었고요.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. 뭔가 예전에 보면은 서부 영화에 나오는 약간 무소불위 권력을 휘두르는 갱 같은 느낌, 그 공간 안에서의 무서움이 없는 독보적인 권력, 그런 느낌을 좀 내보고 싶었어요. 앞뒤 가리지 않고 자기 밑에 사람 시키지 않고 직접 손으로 생각하지 않고 먼저 행동으로 옮기는. 좋게 말하면 상남자 그렇게 와일드한 캐릭터를 한번 해보고 싶었고 한의사 캐릭터의 그런 색깔을 좀 입히려고 노력을 했습니다. 글쎄요, 선호가 더 나쁘지 않나요? 아, 네. 그 진짜 대본 볼 때도 약간 응? 왜 이렇게 따라다니지? 이런 식이었고요. 그 진짜 어쨌든 감독님이랑 대화 사전에 준비할 때도 진짜 미친 사람으로 잡고 그냥 그 자체 목표가 그 자체 순수하게 추격하면서 또 어떻게든 즐기는 면도 있고 이런 모습을 많이 보여주자 대화도 했고요. 왜라는 질문에 어쨌든 즐기는 모습을 더 많이 보여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. 그리고 제가 강우 선배님 이렇게 연기 봤을 때 너무 재밌어가지고요. 되게 극단적이잖아요. 어차피 기회를 안줄거 아는데 기회를 줘가지고 3초에 뛰라고 그러고 쐈을 때그 장면은 아마 여기 배우들 모여가지고 계속 와 진짜 잔인하다 이러면서 감탄했던 것 같아요. 또 우리 입장에선 강우 선배가 최고 빌런이었는데 제가 지금 이렇게 감히 빌런으로 어깨를 나란히 하게 돼서 영광입니다. 네, 다음 질문 부탁드립니다.